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원 제시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2주차 가져왔습니다. 챌린지 1주차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도 안 됐었는데 댓글이 300개가 넘게 달렸어요. 1일차 완료, 너무 시원해요? 꼭 해보세요. 짱 시원하고 좋아요. 매일 할게요. 분명 스트레칭인데 왜 운동한 느낌인가?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트레칭 챌린지를 시작한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은 이런 스트레칭을 식단 관리랑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핏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고 사소해 보이는 스트레칭 챌린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도 운동을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매일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아빠 다리 자세에서 다리를 포개지 않고 양발 둘 다 바닥에 편안하게 둘게요. 하체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상체만 가지고 둥그렇게 원을 크게 그려볼게요. 앞으로 몸통을 내밀 때는 최대한 가슴을 내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뒤로 보낼 때는 등 뒤에서 누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느낌으로, 반대 방향으로도 원 그려볼게요. 가슴과 등이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나고 있어요. 다음은 오른쪽 무릎 위에 왼발 올라가도록 포개주시고 그대로 배꼽부터 상체를 천천히 바닥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내려줄게요. 팔꿈치부터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조금씩 상체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힘드신 분들은 고개를 들고 팔꿈치만 바닥에 닿은 상태 유지하셔도 괜찮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반대로 다리 포개주시고 호흡 내쉬면서 상체에 천천히 내려갈게요. 양 손등 위에 이마 터치 살짝 해주시고 내 굳어있던 엉덩이 근육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이번엔 상체 일으켜 주시고 양다리 쭉 뻗고 앉아 줄게요. 왼쪽 다리를 접어서 오른쪽 무릎 위에 얹어준 다음에 등 뒤로 바닥 살짝 짚어주고 상체는 하늘 45도 방향 바라본 상태에서 아주 살짝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내 어깨와 가슴 라인이 쭉 더 시원하게 이완되는 동시에 오른쪽 다리 뒤쪽 내 햄스트링 찌릿찌릿하게 풀어질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살짝 더 상체 뒤로 갔다가 내쉬면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이번엔 다리 반대로 오른발 왼무릎 위에 얹고 손은 바닥 짚어준 상태에서 상체를 시원하게 열어볼게요. 후, 호흡 내뱉으면서 상체는 앞으로 기울입니다. 상체가 내려갈수록 햄스트링은 더 자극이 시원하게 오겠죠? 상체 살짝 뒤로 뺐다가 다시 후, 호흡 뱉으면서 더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천천히 일관되게 호흡하면서 스트레칭 해볼게요. 다시 다리 제자리. 이번엔 테이블 자세 한번 가볼까요? 왼쪽 다리 쭉 뻗어서
오른쪽 발 옆에 바닥에 툭 붙여주세요. 그대로 시선 왼발 바라볼게요. 내 몸이 활 모양처럼 휘어지면서 옆구리 라인 전체가 쭉 시원해지는 동작이에요. 이때 배를 힘없이 축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복부 긴장을 유지해줘야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배꼽을 내 척추뼈 쪽으로 최대한 붙인다고 생각하고 힘주세요. 돌아와서 이번엔 오른 다리 왼쪽으로 보내고 시선은 내 오른발 바라볼게요. 내 귀와 어깨는 가까워지지 않아요. 더 멀어지게 호흡 후. 겨드랑이 아래쪽부터 발끝까지 쭉쭉 시원해지고 있어요. 다시 테이블 자세로 돌아와서 이번엔 발끝 세워줄게요. 이대로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길게 뻗어주고 엉덩이 내려가 앉아볼게요. 왼쪽 발 뒤꿈치에 대 엉덩이 닿도록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주세요. 이 상태에서 가능하시다면 팔을 쭉 뻗어서 등 라인도 함께 스트레칭 해볼게요. 이 자세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두 팔을 포개서 땅을 짚고 계셔도 괜찮아요. 돌아와서 이번엔 반대쪽 갈게요. 왼쪽 다리 옆으로 뻗어주고 엉덩이 무게중심 뒤로 보낼게요. 팔은 편안하게 쭉 앞으로 뻗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때 팔 뻗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내 팔을 포개서 기대서 버텨주셔도 괜찮아요. 내 뭉치기 쉬운 허벅지 안쪽, 등, 날개뼈 쪽 시원하게 풀어지는 중이에요. 돌아와서 이번엔 정면 바라보고 다시 앉아볼까요? 양손은 등 뒤를 짚어서 상체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해주시고 다리 산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천천히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양 무릎이 바닥 터치할 때까지 내려가 줄게요. 왔다 갔다 할 때 호흡은 편안하게 유지해 주세요. 이번엔 양다리를 밖으로 접어서 발이 허벅지 옆에 올 수 있도록 위치시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 뒤쪽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는 하늘 바라볼게요. 고관절과 허벅지 앞쪽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여기서 할만하다 하신 분들은 천천히 팔꿈치까지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호흡은 잊지 마시고 계속 유지할게요. 후. 여기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 등이 바닥에 완전히 닿게 누워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무리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려가 주세요. 손으로 바닥 짚어서 천천히 상체 일으켜 주시고 편안하게 누워줄게요. 양쪽 다리 들어 올려서 손으로 양 발 잡아줄게요. 그 상태에서 좌우로 기우뚱 기우뚱 살짝씩만 한번 움직여볼까요? 균형이 확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내 복부 긴장은 계속 유지된 상태여야 돼요. 내 발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종아리, 발목 잡고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아요. 내 척추 양옆 시원하게 풀어질 거예요.
이번엔 양팔다리 편안하게 내려줄게요. 양팔을 하늘로 뻗어서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줄게요. 왼쪽 다리는 왼쪽으로 뻗어주고 그 위에 오른쪽 다리를 폭에서 얹어줄게요. 상체도 발과 같은 방향으로 더 기울여 볼게요. 위에서 봤을 때 내 몸이 반달 모양이 되듯이 겨드랑이부터 옆구리 발끝까지 시원하게 풀어지게 해줄게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다리 보내줄게요. 상체도 발과 같은 방향으로 기울여줄게요. 보기엔 간단한데 시원함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동작이에요. 자, 이제 팔다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상체 일으켜 줄 건데요. 팔꿈치를 바닥에 지지대처럼 두시고 가슴이 하늘로 당겨지는 느낌으로 쭉 내밀어 볼게요. 턱이 하늘 방향 볼 수 있게 고개를 뒤로 넘길게요. 팔꿈치로 바닥을 미는 힘을 유지해야 어깨가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드신 분들은 팔꿈치 대신에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서 자세 똑같이 유지해주셔도 좋아요. 내 난이도에 맞는 동작으로 조금씩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보내서 올라올게요. 다음은 힙브리지 자세에서 조금 변형된 동작이에요. 골반 하늘로 들어 올려서 힙브릿지 자세 유지하시면서 등 뒤로 손깍지 껴볼게요. 손깍지는 계속 내 발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깨와 팔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 드시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천천히 엉덩이 내리고 양 무릎 가슴 쪽으로 꾹 당겨올게요. 정강이를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왼쪽 팔다리만 바닥과 하늘로 쭉 팔 겨드랑이부터 고관절, 내 허벅지 앞쪽까지 몸의 앞쪽 면이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풀어지는 동작이에요. 다리와 팔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복부 긴장, 다리도 긴장 유지해주세요. 발끝은 계속 포인. 호흡도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후.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이번엔 반대쪽 갈게요. 팔, 다리 위아래로 쭉.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누가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닥에는 팔다리 다 닿지 않아요. 턱 당기고 호흡 유지. 자, 거의 다 왔어요. 다시 다리 산 모양으로 돌아올게요.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주세요. 그대로 오른발이 왼쪽 바닥으로 가서 착 붙을 수 있게 다리 전체를 왼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이때 골반은 가능하면 따라가지 않고 최대한 천장 쪽 바라보도록 유지해야 하체가 더 시원하게 늘어나겠죠? 천천히 호흡 유지하고
돌아옵니다. 이번엔 왼발 오른 무릎 위에 얹고 오른쪽으로 다리 전체 내려올게요. 골반은 최대한 정면 유지. 사자다리 자세가 힘들었던 분들은 이 동작을 하면 조금은 더 편안하실 거예요.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양 무릎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양 팔로 감싸 안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어깨가 바닥에서 과하게 뜨지 않아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후. 팔, 다리 모두 차분하게 내려줄게요. 정말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주차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동작들은 좀 앉아서 하는 거랑 누워서 하는 걸로 새롭게 변화를 줘봤어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처럼 운동 완료하고 밑에 댓글로 챌린지 완료했다고 7번 남겨주세요. 3주차에도 더 재밌고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동작들 준비해 올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